추자연 눈물의 가족사 동생 죽음 후 부모 이혼. 별별 톡쇼 추자현의 아픈 가족사가 공개됐다. 22일 방송된 TV 조선 별별 톡쇼에서는 추자현 출산 당일 응급실행과 관련해 집중 보도했다. 이날 최단비 변호사는 추자현 씨가 친정어머니 언급한 적이 없다. 그 아내는 아픈 사연이 있다며 우효광과 열애설이 알려지기 전에 친부모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17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 아버지는 세 가정을 꾸려서 이복 형제가 3명이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추자현이 2014년 출연한 명성도화가에서 가슴 아픈 가족사를 말한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추자현은 어렸을 때 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물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엄마는 절 많이 혼냈다. 네가 대신 떠났어야 한다고 했다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추자현은 이어 이를 이해하지 못하며 위로하는 프로그램 당시 시엄마의 반응에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저는 엄마를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 엄마는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던 것 같다. 우리 아빠가 아들이 없어서 우리 할머니가 엄마에게 심한 말을 했다. 아들도 못 낳는다고 봤다. 왜냐면 제가 딸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특히 추자현은 그런데 요즘 제가 돈을 벌잖아요. 제가 아빠에게 용돈을 드리는데 아빠는 할머니에게 드리니 할머니가 절 보고 싶어 한다. 근데 전 안 간다며 그 이유와 관련해 만약 내가 할머니를 보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라고 덧붙여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